아유요 아저씨 아줌마들도 고난이 많으셔요 젊었을 때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는 가정의 어. 화합이 좀잘될것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분들 한번 하방기운사를 알아볼까요? 네. 원숭이띠 4한살 경신생 분들은요 네.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네요. 근데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네.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실 거예요. 무신생도 53살,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천태만태였어요. 이데 돈이야 벌어요. 그러면 빚도 좀 갚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빚만 갚아요. 근데 아 빚만 갚고 3살만 <laughs> 그래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빚만 갚아도. 일단은 빚을 갚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갚을 거예요. 이제부터.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53살의 무신생 아저씨와 아줌마들은요 올해는 못 벌어요 올해는 일단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천태 만트 뿌려 놓은 빚부터 일단 수습해야 돼요 네, 수시업을 해가지고요 돈이야 버니까요. 그면은 내년에부터는 돈이야 벌겠죠. 네. 올해 빚을 다 갚았으니까 내년에는 차츰차츰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요 살반 살방 네. 그래가지고 살반 살방 모으면요 3년 운세가 좋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돈이야 어휴, 빚이 엄청 겁나 많았네 아저씨아저 뭐든지. 아유 아저씨. 음.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어그 빚이 자꾸 생기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 무슨생이야 아저씨 아줌마들이 집구석에서요 다들 나 몰라라 했어요 음. 식구들이요 너는 왜 밖에서 나갔는데 돈이야도 하나도 못 벌어오고 네. 너는 왜 우리 집에 돈이야도 안 갖다 주고 그러냐고 네. 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아저씨 아들이요 무시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음. 근데 가장인데 돈이야를 못 벌어온다고 아줌마도 막 뭐라 그러고요 자식이 새끼들도 막 뭐라 그랬어요 아빠야가 오든 동 말든 동 출근을 하든 동 말든 동 관심이 없어요 나쁜 것들 근데 이제는 돈이야도 좀 갖다 주고 집에다가 그리고 어 식구들이랑도 사이가 좋아져요 가족간의 화합 어 맞아요 화합이요 아저씨야 똑똑하네요 그래서 화합이야를 막 잃어요 막 잃어가지고요 좋게 좋게 살아요 자 그러면 빚쟁이들 독촉에서 이제 끝이네요? 빚쟁이들이 야 독촉은 원래 안 했어요 어, 그래. 빚쟁이가 왜 독촉을 안 했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아 9시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밤에? 어막 죽을 동안 살동 죽을 동살동 하다가 8시 50분이야 되면 돈이 생기거든요 어, 뭐. 꼴딱꼴딱은 넘어갔어요 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깔딱깔딱은 조금 들려먹어요 어, 그. 원래는 8시 50분이야 돈이 마련됐으면 일 때는 하루 전에는 그래도 돈이 생긴대요. 아, 네. 빚 갚고요. 네. 열심히 잘 살아보아요. 이제는 고생이 조금 덜 덜할 거예요. 네. 그리고요, 육십 어, 다섯 살 병신생이야 아저씨 아줌마 야들은요. 네. 아유, 요 아저씨 아줌마들도 고난이 많아셔요. 네. 젊었을 때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 부모님 덕도 없고요. 자식 덕도 없고요. 서방 덕도 없고요. 음. 마누라 덕도 없어요. 네. 그래갖고,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았어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는 가정의 화합이 좀잘될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어, 식구들하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아,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어, 변신생이 아저씨, 아줌마들도 이제 행복할 일들만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요, 원숭이야는요, 이제는 힘든 거다 지났다, 까이고, 지나고 있다니까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이상 끝!